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남성 질환을 겪는 환자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남성 성기능 질환인 발기부전의 경우 수술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이나 수술후 만족도 등을 생각하다 보니 병원을 선택할 때 고민이 참 많은데요. 또 해당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발기부전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저명하신 분이시죠.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을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계시는 세운 비뇨기과가 아시아 최초 세계 다섯 번째로 발기부전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인 센터 오브 엑셀런스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선진국인 미국 유명 대학병원에 발기부전 수술 전문의도 트레이닝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다른 의사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 전수를 기피하는 폐쇄적인 한국의 의료 환경에서 발기부전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원장님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담긴 질문이었는데요. 수술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원장님? 너 왜 그런 거 하냐?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내 기술을 왜 그죠. 굳이? 너 무슨 의도가 있어?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네. 제가 이제 미국으로 팽창 임플란트 배우러 떠나기 전에 저는 이제 뭐 되게 친한 정형외과 선배가 있었어요. 아. 그 형이 되게 수술 많이 하고 잘하는 형인데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훈아, 의학은 나눕니다. 그전엔 제가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술 기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줘. 그래야 돼. 뭐 다른 얘기 없이. 그래서 그때는 왜 이래? 내가 왜? 내 건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배웠는데 내가 왜? 아, 처음부터 그런 네. 생각은 아니셨던 거군요. 전혀요. 저는 그리고 다들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비뇨기과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공을 공유하려 하지 않아요. 내공이라 그러죠. 뭐 수많은 쌓인 자기 그거 네네. 알려주면 너무 쉽게 따라할 것 같고 내 경쟁자를 만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요. 뭐 왜? 만나서 서로 웃죠. 하지만 절대 그런 걸 공유하지 않아요. 슬쩍 누가 물어보면은 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끼리의 분위기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친한 형들도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절대 얘기해주지 마. 아 보통은 너만의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 그게 듣기에 맞는 얘기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팽창 임플란트 배우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배우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동양에 알려지지 않는 동양의 소국에서 온 타인인 저한테 엄청 열심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술을. 뭔가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다 오픈하고. 돈을 예고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술방에 들어와서 봐라. 물론 이제 주마다 법이 달라서 어떤 주는 뭐 환자한테 터치를 못하는 주도 있고 그런 주가 대부분이었고 어떤 주는 심지어 제가 수술에 참여해서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방 끝나고 나서 제가 진료실 참관하고 싶다. 사실 진료실에서 환자랑 무슨 얘기를 하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와 들어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디너 초청해가지고 집에 와서 뭐 간단한 다과하면서 이제 자잘한 필요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시면서 그 이 진료를 볼 때는 말이야 이 필요한 철학이 이래 자신의 진료 철학 자기가 왜 그렇게 됐고 되게 자잘한 것까지 신경 쓰시고 마지막에는 뭐 동의서야 뭐야 필요한 서류들까지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실은 이게 필요해 가위는 이게 필요해 기구는 이게 필요할 거다. 아니 이분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나한테 내가 무슨 대단한 대가를 지불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왜 자기 걸 알려주는 거에 거리낌이 없을까. 제가 받은 트레이닝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글로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은 거의 미니 펠로우십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코스를 이제
닥터 윌슨, 지금 저는 파파 윌슨이라고 부르는데 파파 윌슨이 이렇게 코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지금도 저는 만나면 파파라고 불러요. 이름이 너무 적거든요. 백발이 성성한 백인 선생님이신데 이 팽창 임플란트 수술의 태동부터 같이 하셨어요. 아. 브렌틀리스까지 개발하고 2년 뒤에 펠로우십 가셔서 이제 쭉 봐하셨고 지금껏 제가 만나본 누구들보다 열정이 있고 수술을 잘 하시며 트레이닝에 굉장히 뛰어나세요. 가르치고 싶은 열이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티칭 스킬, 수술 스킬 모든 게 다 굉장히 뛰어나세요. 한국에 이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래서 트레이닝 코스를 쭉 주관해 주셨으니까 닥터 윌슨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에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파파 닥터 윌슨한테 하시기를 be successful 가서 성공해라. 이 수술을 가서 성공해서 나를 자랑스럽게 해다오. 가서 너 한국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는 한국에 왔죠. 미국에서 이제 제가 봤던 수많은 트레이닝을 봤잖아요. 네. 그걸 한국화 시켜서 접목해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저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고를 완전히 100% 망각하고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뭐냐? 공유하는 거를 절대 하지 않겠다. 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배웠고 내가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했고 배웠는데 내가 쓰는 실 하나 뭐 약 하나 뭐라도 나는 공유하지 않겠다. 직원 너희들도 밖에 나서 절대 얘기하지 마.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1년을 수술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40년 역사상 제가 저만큼 첫 해에 수술을 많이 한 병원은 없었다고 해요. 의사는 없었답니다. 굉장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때쯤 돼서 1년쯤 돼서 파파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파파가 닥터 윌슨께서 내가 이제 너 가서 얘기를 들었다. 너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수술하는 건 내가 한번 봐줄게. 왜냐하면 처음 트레이닝 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트레이닝의 완성은 내가 가서 너가 수술하는 걸 보고 교정해줘야 될 것이다. 혼자 가서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것만 못해. 그래서 이제 파파하고 이제 그 이 수술하는 기구에 관련된 그 회사들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날아와요. 오셔가지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저 병원에 이제 오셨죠. 그래서 처음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제가 수술하는 걸 봐주시더라고요. 뭐 아무 말 없이 보세요. 그리고는 조목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제 지적할 걸 지적하시더라고요. 너건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저건 저래. 수술을 이렇게 바꿔봐봐. 이제 1년 동안 해도 저는 요만큼 늘던 게 파파가 한번 지적해 주심으로써 이만큼 늘었던 거죠, 수술이. 야,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죠. 칭찬도 해주세요. 너 대단해. 열심히 했어.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근데 말이야, 너 트레이닝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봤니? 누굴 가르쳐 준 적은 있니? 수술 보여준 적은 있니? 아니요. 거짓말 할 순 없잖아요. 없습니다. 다들 안 하니까요. 다들 안 하고 다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파파 제가 이걸 어떻게 배웠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닥터 윌슨이 저를 이제 파파라고 불러도 된다고 코칭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면은 뭐 제 인생에서는 저한테 정말 그렇게 그 파더링,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로 저를 이제 이끌어 주신 분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 훈육해 주신 분. 그때부터 진정한 훈육이 시작되시더라고요. 서슬퍼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션, 너는 한국에서 섬에 살고 있구나. 너는 섬나라 사람이야. 왜? 너 혼자 스스로 섬을 만들었어. 누구도 너한테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나올 수 없게 만들었잖아. 왜 트레이닝을 안 하니? 남들이 안 한다고 네가 안 한다는 게 옳지 않은 거야. 너가 수술을 보여줘야 오늘 나한테 보여준 것처럼 보여줘야 비로소 너도 수술을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남들도 배워가야 또 좋은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우리나라 혹은 너의 나라에서 너가 이 수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 거야. 남들은 안 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했고 저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한 사람들도 안 하는데 왜 이제 겨우 시작한 1년 시작한 제가 해야 됩니까? 핑계 대지 마. 핑계 대지 마. 남들이 안 한다고 너도 안 하겠다는 건 핑계밖에 안 돼. 시작해봐. 최소한 남들 그래 네가 시작한다고 해도 넌 1년밖에 안 됐고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국내에서 유명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노력해봐. 노력해봐. 그래서 그때부터 국내에서 유명하지 않으니까 해외 이제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해요. 제가 OK를 하기 시작해요. 트레이닝을 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요.
와서 봐도 좋다. 아. 그게 제일 힘들고 제일 보여주기 싫은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내밀한 속살을 다 보여주는 그쵸, 거랑 제 같으니까. 수술장을 공개한다. 네. 그거는 꼼짝 말하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나 이만큼 잘해 이래 이래. 하지만 실제 수술장을 다 보여주는 거는 그런 뻥을 못 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외에서 의사들이 오기 시작해요. 뭐 베트남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뭐 미국에서도 몇 번 왔었고 그래서 와서 보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넌 왜 그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제가 지금 국소마취로 팽창 임플란트 하잖아요. 어, 네. 40년 역사간 그렇게 발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 미국에서는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제가 발표할 때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미국 의사들이 조롱하더라고 얘기해요. 아. 왜 저런 도박을 하냐. 쟤는 왜 저런 도박을 하냐. 왜 위험한 걸 하냐. 그 사람들이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거 괜찮겠네.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와서는 제가 수술하는 걸 이제 뭐 보고 저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했는데 트레이닝을 하면서 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는 저는 처음에 그들을 위해서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수술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그때까지 혼자 했잖아요. 누구에게도 제가 하는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몸에 익어서 수술하는 것도 운동과 같거든요. 누가 몸에 익어서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혼자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볼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 수술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이 절차가 왜 필요한가? 이 절차가 왜 하는가? 그럼 이걸 여기 할 때 어떤 근거로 하는가? 하나하나하나 그러면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지적하는 걸 받아들이니까 수술이 정말 그때부터 기술기가 확 늘더라고요. 정말 더 빨리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뭐 해외학회 나가거나 이럴 때 얘기해 보면은 아 내가 여기 있구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파파가 저한테 트레이닝을 너가 해봐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 정말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처음에 파파께서 저한테 너가 왜 비겁한 변명을 하냐고 그렇게 억울했어요. 남들도 안 하는데 남들도 안 하고 나는 이제 겨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열어서 경쟁자를 만들어야 돼? 라는 제 생각은 좁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 술기가 가장 많이 발표되고 새로운 술기가 나오고 서로 좋은 기술이 나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유는 그들은 서로 봅니다. 공유하고 알려주고 비교하고 뭐 정반합이죠. 그렇게 하면서 변증법적인 그런 논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더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결국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하고 이게 아니에요. 환자에게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은 의학이 처음에 시작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 옆에 안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시작이 의학이었고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옆에 있는 의사를 가르쳐야 됐던 겁니다. 사람을 가르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의학은 나눔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 나눌 때 더 커지는 역설이 저는 맞아요. 가능하다고 그 보거든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원장님의 술기도 점점 발전하게 됐다고 하니까 참 그 닥터 윌슨 그 스승분의 그런 훈육이 굉장히 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를 네. 제대로 짚어주셨던 거죠. 그게 뭐 너를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셨어요. 아마 너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그런다 얘기했으면은 아마 그때 약간 제가 수술 좀 할 때였거든요. 야. 그러니까 오만한 그거를 이제 제가 견디지 못하고 막 그럴까 봐도 걱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뭐 수술 좀 시작하면서 별거 아닌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 가끔 보거든요. 의사들이 내가 제일 뛰어나는데 내가 더 뭘 배우겠어. 더 이상 내가 보여줄 거 없어. 볼 것도 없고 내 것만 가질 거야. 그 순간 의사의 그 발전은 멈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씩은 가겠죠. 지금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배워야 되고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가 신선한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레이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이 수술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한다고 제가 더 이상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외에서 이제 뭐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많이들 보고 와서 보고 시작하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작년부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의학의 궁극적인 혹은 의학을 의학이라는 걸 통해서 환자의 몸을 진료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일들, 사업들, 뭐 병원도 그러할 거고요. 네. 제약회사, 의료기기상, 뭐 간호사들, 수많은 회사들이 그럴 텐데 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윤리성,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환자의 몸을 진료하기 위해서 환자의 몸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에서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리에, 원칙에 입각해서 진료를 보고 그런 좀 고민도 하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의 수술이 좋아지고 진료가 좋아지고 환자가 행복해지거든요. 맞아. 환자가 행복해지면 저희는 저희로서의 소명을 다한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저희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게 맞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의 방법 중에 하나가 트레이닝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의사들끼리 분위기가 서로 보여주고 공부한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더 많은 환자들이 네.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그때 비로소 이제 파파가 너 가서 성공하라는 얘기가 네 혼자 잘 먹고 잘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너 혼자 잘 먹고 잘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를 네. 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이전에 한국 이전에 다른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독일 뭐 유럽 뭐 남미 뭐 이런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서도 그걸 보고 싶어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어떤 소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술기를 널리 나누고 그러기 위해 지금 프로그램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사실 이런 또 분위기가 좀 저희 한국 의료계에도 전반적인 분위기로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한테는 트레이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파파에 대한 감사일 것 같아요. 야. 지금도 제일 항상 신경 쓰이는 게 내가 그분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나?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파파네요. 아빠 같은 그렇죠. 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원장님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힘들게 배운 기술을 나누는 게 정말 쉽진 않지만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에서 한국 의학 기술의 발전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